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유학생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취업비자, H1B 비자의 발급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더구나 이제 다음 학기에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어지는,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유학생분들이 또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문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기 전에 최소 두 학기를 미국에 체류해야만 우리가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OPT를 통해서 취업으로 연결이 되어질 텐데, 이제 미국에서 대면 수업이 아닌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건지, 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취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한국에서 그러면은 미국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 또 인턴십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입학을 하기 전에 친구들이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더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연 이게 유학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뭐 아니면 아예 입학을 늦춰야 될지,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의 것들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15년여 만에 한국에 거의 한 4개월을 거의 이제 매주 뭐 비행기를 타다가 있으면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지금도 이제 저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일본이나 파리 대학들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세미나도 강의도 하고 있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온라인상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한번 다 같이 모여가지고 혹시 궁금한 것들 제가 질문 받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는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궁금한 것들고 또 미리 한번 질문을 올려주시면 시간이 닿는 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고 또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간을 마련했으니까는요, 많은 참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뵙겠습니다.